여러분 안녕하세요.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? 저도 이제 막 점심 먹고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유튜브 시험장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? 이 중국에서 처음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할 때만 해도 이거 뭐 남의 일 같이 생각이 들더군요.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특히 대구의 신천지 신자들로 인해서 집단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뭐근 7천, 8천 명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? 옛날 같으면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환자 같아서 곁에 앉기도 좀 꺼려 했었죠. 근데 요즘에는 나 자신도 마스크 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 그 전염이라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. 출근할 때 보면은 약방에 문이 아직 열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. 약방이 이제 약 파는 것이 전문이 아니라 마스크 나눠주는 게 전문 업이 된것 같아요. 대구에서 그 한참 그 우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만 해도 거리상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걱정은 되면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나까지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엊그제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그 구로구 그 신도림역 부근에 어느 저 보험사 콜센터라고 그러나 거기서 뭐 27명 하더니 뭐근 100명 가까이로 늘어난 것 같아요. 확진자가 우리 집이 금천구라 좀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매일 1호선을 타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신도림역을 지나가거든요. 신도림역 지나갈 때면 새로 타는 사람 또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은 신경이 가더라고요. 너무 예민한 거 알겠죠? 참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제는 우리 주민 한 분이 신고를 해왔어요. 어느 집그 우편함에 그 신천지에서 발행한 천지라고 하는 신문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. 그 확인을 좀 해달라. 그래서 그 집에 전화를 해봤죠. 물론 그 집에선 아니라고 잡았대죠. 홍보물일 것이다. 근데 전도하는 거라든가 홍보물 같으면은 왜 하필이면 그 집만 꽂혀 있겠어요?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한번 문의를 하고 좀 한번 추적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신천지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. 뭐 열이 난다든가 어떤 병세가 있다는 의심이 있을 때 자기들이 이제 가서 검진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해프닝이 끝나고 말았었지만은 주민들은 그래도 그